큰캣올입니다. 큰캣올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스트림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걸 큰캣올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이렇게 딜레이가 돼요. 딜레이가 되어서 첫 번째 게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게 호출되어서 진행되고, 두 번째 게 끝나고 난 뒤에 끝난 지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그대로 내려오고, 요게 끝나는 지점, 요 지점입니다. 끝난 지점에서 얘가 호출돼서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A 내려오고, B 내려오고, C 내려오고, D 내려오고, A, E, F 이렇게 딱딱 내려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는 것이 큰캣올입니다. 멀지하고 좀 다르죠. 멀지는 좀 이따 다시 볼 텐데, 멀지는 합체올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터벌 해서 2000을 주고, 그런 다음에 요것은 맵하라고 되어 있네요. 맵에서 밸류를 observable, 밸류에다 10을 대라고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concatall 해라. 이거는 뭐 딱히 딱히 이 concatall 하고 어울릴 것 같은 예제 같진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해석하면은 요 인터벌 2초 간격으로 숫자가 0,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2초 간격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튀어나올 때마다 그 튀어나온 숫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버저버블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0이 나왔을 때는 0과 합해서 10이 될 거고, 1이 되어 나왔을 때는 1과 합쳐서 11이 되겠죠. 되고, 어쨌거나 이거는 어버저버블 하나, 이벤트가 하나인 어버저버블입니다. 그죠? 어쨌든 어버저버블은 어버저버블이에요. 엘리먼트가 하나라는 거지. 그게 튀어나오는데, 요 녀석이 넣으면 첫 번째 것이 넣은 게 2초 뒤에 제로가 나왔을 때 그 제로가 나오는 것이 값이 이렇게 어버저버블로 도출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1은 이거 합하시면 11이 되겠죠. 11을 도출하는 어버저버블이 또 실행이 될 거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10, 11, 12 이렇게 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굳이 뭐 이 concatall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예제라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만한 예제는 밑에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것도 똑같고, 세 번째 걸 보면은 인터벌을 1초 간격으로 숫자 5개, 0, 1, 2, 3, 4 되겠죠. 다음에 인터벌이 0.5초 간격으로 2개, 0, 1 되겠죠. 요 세 개를 큰캣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얘는 이미 진행이 끝나버리잖아요. 얘도 진행이 끝나버리죠. 그죠? 그런데 큰캣돌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 뒤에 진행하는 것들을 뒤에 것을 뒤로 빼가지고 요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전체가 다 연속적으로 진행되게끔 해주는 것이 큰캣돌입니다. 요게 정확하게 큰캣돌의 개념을 설명하는 예제네요. 보면은 먼저 0, 1, 2, 3, 4, 5가 나오죠. 나오는 동안 얘들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줬다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동안 얘도 또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큰 캐돌입니다.